음아음아한 관절이다 요즘에 유나쾌라는 말이 유행이랍니다. 유나쾌? 유튜브가 낳은 괴물. 아 여기다 투나쾌. 아이고 투쟁에 낳은 괴물. 이렇게라도 좀 보여주고 관심을 끌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가 교장을 한 지 24년이에요. 요렇게만 이야기하면 막 적폐다, 적폐. 너무 오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니, 야, 진짜 유튜브 안 읽었다. 매콤한 장애 이슈를 맛있게 알려드리는 장판 고추장.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와. 네.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서 노동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권리로. 그런데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에게 권리로서의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혀가 왜 꼬일까? 조금 꼬였네요. 이상한 일이다. 박경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박경성님. 아우, 고추장 유명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왜 쓰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이거 저번에 우리 그 노동장애자 27주년 때. 교장한테 선물 준 거예요. 아 진짜요? 고생했다고. 이 유명한 고추장에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코디로 사용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자꾸 떨어져요. 너무 만지시면 그래, 안 될 것 그래. 같아요. 네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 되게 예. 귀한 것을 27년에 그 27년 로고와 예. 그래서 받은 거라서 이 열정과 이런 것들이 예. 고스란히 또 이제 담겨있는 가방이네. 함부로 안 버리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딱 복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슈와도 되게 건강식게 주입쇼. 너무 좋은. 그래. 딱 연결되는. 딱 연결되는. 노동권에 대하여 연결을 하시려고 지금. 연결을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좀 이따가 해볼게요. 네. 이 사회에서 노동이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노동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막스 알죠? 네. 근데 내가 설명한 게 아니라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상품을 시장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시장의 영역에서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미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 통계로. 네네. 그래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장애인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게 극복이었죠. 네. 그게 재활이었죠. 아유, 재활하고 극복하고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 대다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시장 내에서 할당이죠. 야, 기업들아, 너희들, 너희들 아무리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이 장애인 고용이 안 늘어나네. 이제 장애인의 300인 이상은 의무 고용으로 2% 해.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장애인 250만 명 장애인 중에 또 노동 능력이 가능한 사람이 먼저죠. 그러나마 신체적 기능이 좀 작동하는 장애인들이 먼저 고용하겠죠. 내가 사업주, 당시 우리 사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장이라는 영역, 상품이라는 영역, 뭔가를 팔아야 되는 이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도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30년 동안.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에 1등부터 100등까지, 꼴등까지 쭉 매겨놓고 요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은 몇 프로? 2%? 100명이니까 2%니까 2명 줄게 이렇게 2명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장애인 당사자 중에 2명 뽑아다갔었는데 턱없이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은 거고 이거를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네. 우리는 그거를 권리 중심 중증장애에게 맞추어서 주는
공공이 줘라라는 그거든요. 그래서 권리 중심 중증 장애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이렇게 딱 이름까지 지었어요. 먼저 권위공공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거, 그리고 장애인 인권 교육을 나가는 것. 요 세 가지만 딱 묶어서 요거를 할 중증 장애인들, 네? 자기 있는 수준에서 이것이 일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노래가 상품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래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노동으로 인정해라 라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논리가 약간 위험하다기보다는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그쵸. 그렇다면 취미활동과 노동을 구분짓는 선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나의 노래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의 이 노래를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그냥 혼자서 아무 노래 불러, 의미 없이 불러, 이것까지 노동이냐? 그럼 저는 그것까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히 권리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해놨어요. 이 일자리는. 그럼 권리는 다 높은, 다 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접근할 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선전하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야? 대한민국 헌법도 있고 뭐 장애인복지법 거기 수많은 권리가 있는데 유엔에서 대한민국에서 1차 보고서 낼 때 이렇게 받았어요. 대한민국 너희는 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비준했으면서 유엔장애인의 권리협약조차도 알리는 거에서 너무나 나태했다. 그리고 인권의 담지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이 인권 권리를 캠페인하는데 더 노력해라 라고 권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게. 내가 누구냐? 그냥 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움직일 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기억을 하나 쓰든 이것을 그 권리랑 연결해서 이 권리를 만들게. 그래서 만들어서 알릴게. 그러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권리 한자라도 지나간 사람 들으면 이게 세상의 변화 아니냐. 크게 와닿았던 거는 그냥 내가 학생으로서 혹은 어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 만들어진 사회적 변화는 내가 일군 변화, 내가 주체인 변화가 아닌 거지. 그쵸. 그냥 이거는 프로그램이 만든 변화인 거지. 그쵸. 그러면 나는 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내 노동으로 참여하여서 이게 나의 노동의 결과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변화가 나의 인생의 변화인 거고 그 변화의 주체가 나인 거니까 노동은 능력의 여하에 따른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그쵸. 나의 권리다. 나의 이 노동의 권리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네. 선언을 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하겠다. 네. 이름이 약간 기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해요. 아 권리중심 일자리.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 막 가슴이 뛰는데요. 아. 그래요. 이야 가슴이 뛴다. 이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멋있다. 그래요. 네. 권리의 주체가 되기로 선언한 중증장애인.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권리로서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사회일 것인가? 넌 다를 수 있겠죠. 네. 왜 다를까요? 싸우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근데 과연 비장애인들에게 좋을 거냐? 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은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일 수도 있겠다. 나도 야나들보다 노동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도 돈 안 줘? 내 이 일자리가 더 필요해. 여기다 돈 써.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한정된 파이 내에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장애인계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온 손님이다. 갑자기 손님 오네. 갑자기 온 손님. 왜였나요? 활동지원사! 이자 취미 활동을 하는 거야. 취미 활동가 정창자님의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네요. 전문가다 맞네. 아, 갑자기 이걸 어, 맞네 맞네.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어.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서 끝내는 거예요. 전문가 아니세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발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했다. 근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생산성이라는 게 규정이 딱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거의 기준 자체가 바뀐 거죠. 네. 노동을 통해 가지고 고용이 돼 가지고 네. 공장의 고용주한테 자본의 고용이 돼 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다음날 일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스스로 재생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노동을 통해서 그만큼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서 그 잉여가치라고 불리냐는 거죠. 네, 잉여가치를 생산해서 그게 자본이 그거를 또 투여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불려갈 수 있는 네, 그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산적인 사람이다. 그러한 시장에 그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고 사회로부터도 전반적으로 배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노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네, 우리가 상품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생산을 뭔가 한다. 공공적인 가치라는 거 생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상품 가치가 없어요. 자본이 이거 가지고 가치를 증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하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착취의 형식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자본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치, 공공이 원하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니즈 활동 지원사인지 아니 뭐죠 외웠게 이거 머리가 이런데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역사가 있어 니가 써 난적팔이야 난적팔. 그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금노동 전반에 대한 이건 어떤 반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의 노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란까지 갔어? 반란의 가능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됐고 반란의 가능성이 다른 거 모자 쓰면 안 되니까 머리가 이래가지고 일단 머리가 꺾었나? 아 저기 처음부터 이분 모시고 되게 취미활동 아니네요. 아 취미활동이 아니었네요. 맞아 취미활동이에요. 아 뭐 우리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 뭐 월급 받으시고 삶의 질 좋아지시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정말 어떤 이 사회의 주체? 이 사회 변혁의 변화의 주체로 세워져 가는 서가는 그 과정의 시작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당신 역시. 야. 취미가 아니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멘트는 이거래요. 장판고 구독 고추장 구독과 좋아요. 장판 구독이 아니라 장판 고추장이요. 들어봐. 자, 장판 고추장. 장판, 고추장,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와.